옷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옷만들기 정석의 제목을 옛만들기 왕 초보자도 직선 4번만 하면 고급스러운 터틀넥 케이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은 옛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옷을 못 만들어 본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옷만들기 왕초보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터틀넥 케이프를 만들러 가볼까요? 자, 먼저 오늘 사용할 원단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원단이에요. 흔히 끝부분을 커팅해서 사용해도 올은 안 풀려요. 올은 안 풀리는 원단의 앞쪽에 기모 처리를 해놔가지고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다이마루 원단처럼 뒷부분은 조직이 짜 있어요. 자, 그리고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좋아요. 신축성이 좋은데 다시 원상태로 오는 능력도 뛰어나요. 늘어났다가 다시 그냥 늘어나만 있으면은 안 되는데 이 원단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하는 능력이 좋은 원단이에요. 자, 원단 컬러는 베이직한 톤하고 블랙실을 두 톤으로 짠 것 같아요. 베이직한 원단하고 그렇게 짜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데 약간 베이직한 느낌이 들어요. 자, 원단은 폴리 80에 울 10%에 10% 스판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신축성이 있고 따뜻한 원단.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원단 같아요. 커팅해서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서 쉽게 입을 수 있는 원단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원단 준비된 게 200야드 뿐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가셔서 선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패턴 먼저 떠볼 건데, 자,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패턴 뜨는 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기장은 34인치, 그러니까 86cm, 기장은 34인치 86cm로 놔볼게요. 834 10+ 해서 딱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66 사이즈 뒷판에 원형에다가 맞춰서 주세요. 고정. 자, 여기서 어깨에서 평행하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원형에서 반인치 정도 1.2cm 정도 올려서 끝부분하고 쭉 연결시켜 주세요. 쭉 연결시켜 주세요. 쭉 연결시켜 주시고, 자, 어깨에서 12인치 30, 여기는 12인치 30cm 정도 나가서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리선을 쭉 그려주시고 16인치 40c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인치 40cm 정도를 나가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골시로 놓고, 자, 그럼 여기랑 평행하게끔 선을 딱 그려주시고요. 자, 직각으로 쭉 오네랑 여기를 살짝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부분은 한 2cm 정도는 고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2cm 4분의 3인치는 고정, 앞뒤판을 고정할 부분이에요. 딱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내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옆으로 1인치 2.5cm 정도 팔게요. 1인치 2.5cm 정도 파고 밑으로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2인치 2.5cm를 팔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패턴이 다 끝났어요. 봉제할 게 오늘은 어깨뿐이 없기 때문에 어깨 시접은 2분의 1, 여기는 안 줄 거고 여기 목둘레, 자, 목둘레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시접 없고요. 여기는 2분의 1 시접 줄 거고 여기도 2분의 1 시접 줄 거예요. 여기는 바극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만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뒷판은 끝났어요. 앞판 가볼게요. 밑에하고 옆 앞에 부분 다 맞춰서 고정. 다 고정한 다음에 폰으로 누르시면은 딱 비칠 거예요.
자, 이렇게 비치면 허리 라인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하시고, 아, 아파 원형이 굳이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아파 원형이 필요 없고, 자, 제가 하는 것만 보세요. 뒷판 비치고 있죠? 뒷판 비치고 있는 선에서 2cm 정도만 내릴게요. 4분의 3. 자, 뒷판이 여기인데, 여기서 4분의 3, 2cm 정도만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선 아니에요? 여기 뒷판이고, 4분의 3인치, 2cm 정도를 내려주세요. 뒷판보다. 앞판은 뒷판보다 4분의 3, 2cm를 내려주시는 거.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어깨 여기랑 딱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어깨를 딱 갖다가 원 그거에다 놓으시면 원 목둘레는 여길 거예요. 이렇게 목둘레 되면 원 목둘레에서부터도 얘도 1인치 2.5cm 정도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시고 암홀자로 여기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뒷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쟀더니 11.5cm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도 11.5cm 표시. 이쪽도 딱 쟀더니 아까 우리 30cm, 12인치 나갔죠? 12인치 정도 나갈게요. 12인치 나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랑 뒷판 이렇게 지금 비치는데 카피하시고요. 암홀자로. 자, 머리 둘레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머리 둘레를 딱 체크를 했더니 16cm, 앞판이 16cm. 그러니까 한 6-4일 정도 나오고요. 뒷판 재볼게요. 뒷판을 딱 쟀더니 센치로 12cm가 나왔어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머리 둘레 크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두 개 합쳐서 그러면은 28이면은 22인치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치, 요 둘레가 머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 둘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5인치, 13cm 정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직각 맞춰서 여기 앞판이에요. 여기서 13cm, 5인치를 딱 그려주세요. 자, 5인치, 13cm를 딱 하나 놓으시고 자, 앞에가 16cm래요. 그러면 여기 16cm인데 1cm 정도 작게 앞목에서 빼기 1cm 정도를 해주세요. 자, 뒷목 12cm 나갈게요. 여기서 1cm 빼주세요. 여기도 뒷목에서 1cm를 빼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머리 둘레에서 2cm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반쪽이. 여기도 골시로 갈 거예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좀 이따가 다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다려가지고 여기보다 여기가 좁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볼게요. 오늘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둘레예요. 그러니까 목둘레가 너무 작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고 너무 넓으면 터틀이 너무 어벙벙해지기 때문에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 목 사이즈를 본인 머리 둘레만큼만 딱 잡아주시는 게 오늘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재단은 딱 두 기장이라고 해서 두마 정도가 딱 들어가요. 기장을 34로 놓을 때 딱 두 기장이 나오니까 두마 정도 들어가고 시접은 옆에 시접은 없어요. 그리고 밑단 시접하고 옆 시접은 없고 어깨 시접 반인치, 목 시접 반인치 주면 되고 카라 달리는 부분 반인치 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대끼 커팅 재단이기 때문에 가위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삐뚤삐뚤 잘리면 안 되겠죠. 가위를 살짝 밀듯이 자르고 그리고 가위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앞에 부분 3cm 정도만 써서 작게 빨리빨리 움직여주면은 톱니처럼 이렇게 지그지그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싱을 해볼 건데요. 미싱은 진짜 할 게 너무 없어요. 어깨 딱 받고 시접 갈라서 한번 박아주고 양쪽으로 갈라서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카라 뒤쪽 딱 박으신 다음에 카라를 뒷중심서부터 해서 쫙 박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카라를 딱 달 때 위에서부터 이제 카라를 딱 당기면서 박잖아요. 근데 밑에 것도 좀 위에 걸 30을 당기면 위에는 10 정도를 같이 당겨주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목둘레가 들어갈 때 내 머리둘레로 했잖아요. 머리둘레가 싹 들어갈 때 뜯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당기면서 박으면 절대 안 뜯어져요. 자, 그거 유념하면서 미싱 한번 박아볼게요. 자, 어깨가 다대테이프나 이런 걸 안 붙이고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기시면 안 되고 살짝 미는 듯하게 저절로 딸려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깨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어깨를 박으신 다음에 시접을 가르신 다음에 위에서 스티치로 한번 양쪽으로 때려줄게요. 노르발 눈금 하나 정도로 이렇게 양쪽 위아래로 하나씩 한 번씩 딱 노르발 한 눈금 정도로 이렇게 쭉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카라 재단한 걸 잘 보세요. 이렇게 펼치시면 딱 이렇게 펼치셔서 딱 접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접혀져 있던 카라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자, 목둘레가 원래 보다 지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약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라를 딱 두 개를 딱 잡고 이렇게 당기세요. 이렇게 스팀을 주면서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쉴 거예요. 롤 칼라가 이렇게 쉴 거예요. 차이나처럼 이렇게 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쭉 당겨서 늘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카라를 달 건데 이렇게 쉬어져 있는 애를 뒤를 먼저 박아주세요. 이렇게 뒷부분을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스티치로 아까 어깨 하듯이 스티치로 한번 때려줄게요. 딱 박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반을 접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뒷목점이랑 자, 여기랑 자, 뒷목점이랑 이렇게 같이 박아 줄게요. 자, 위에 거를 살짝 당기면서 아까 다리미로 휘었는데도 살짝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박아 주세요.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박아 주시면 자, 어깨가 딱 이렇게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위에 것도 당기면서 밑에 것도 살짝 당겨주시면서 박아야지 입을 때 안 뜯어져요. 이렇게 위에 것도 당기면서 밑에 것도 같이 당겨줘야지 이렇게 당겨서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당겨도 안 뜯어지죠. 이렇게 같이 당겨야 이렇게 당기면서 박아줘야지만 이렇게 입을 때 머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뜯어지는 거죠. 미리 지금 당겨놓고 박았기 때문에. 자, 옷 만들기 초보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직선박기만 할 줄 아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들고 딱 입으면 오, 야, 네가 만들어서 뻥 치시네 이런 말 들으실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주에 더 예쁘고 쉬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따미분들 안녕.